오늘은 잭스로 했어요. 잭스로 했고 이제 상대편은 저렇게 조합이 돼 있죠. 저희가 빨간 팀이네요. 그래서 상대편이 우리 편이 한 명이 중간에 하다가 말아요. 그게 다행히 중간에 하다 말아서 다행인데 얘죠. 초반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계속 지는 저거였어요. 그래서 잭스를 했는지 몰라도 그냥 했어요. 나미죠, 나미. 나미가 탈주했어요. 처음엔 잘하다가 이제 블루 안 준다고 뭐 이유가 있겠죠. 저 원래 블루 잘안 줘요. 블루는 이제 주는 사람들인데 성장이 이제 문제가 있더라고요. 힘들어서. 전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블루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4로 싸웠는데 이겼어요. 잭스가 그렇죠. 잭스가 잘 크면 좀두 사람 보곤 하죠. 제가 그잘 못하지만 아이언 레벨, 브론즈 레벨이죠. 브론즈 레벨도 안 돼요. 지금은 아이언 레벨인데 평점이 1.82예요. 1.82 보통 2.8 몇인데 다른 분들은 저는 1점 82밖에 안 돼요. 별거 없죠, 초반에는. 아칼리, 이번에 이제 스킨 예쁜 아칼리죠? 네, 저희 컴퓨터가 너무 구리기 때문에, 후원도 못 받고, 그래서 이제 그래픽이 좀안 좋아요. 이해하시고요. 컴퓨터 좀 후원해주면 좋겠는데, 그쵸? 제가 이제 유명해지면 그런 것도 후원 받고 그러겠죠. 제 돈을 사거나 돈이 없으니까 지금은. 제가 잘했어요. 탈이기. 물총인데 우산같이 생겼죠, 항상? 느낌이 물총이 아니라 우산 같아. 애니도 제가 이제 그 물놀이 세트 이제 저거 했었는데, 아이디어 냈었는데. 애니도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놀이 세트. 잭스 못해서 저거 돌리는 거를 늦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잡았어요. 다행히. 저걸 안 줘서 그런가 봐요. 제가, 저는 킬에 관심이 없어서 놓치는 것만 아니면 잡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제가 킬을 먹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저는 킬에 관심 없습니다. 항상 얘기하는데. 그니까 제 채널 안 보고, 그쵸? 저라는 사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뭐킬 먹어서 뭐 하겠어요. 막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킬 먹어서 이기는 스타일인데 저는 킬 먹어서 이기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이번판은 이제 제가 킬을 좀 먹었어요. 먹어서 그나마 한 명이 나갔는데 버틸 수 있었네요. 나간 게 아니라 아무 짓도 안 하고 트롤이죠. 나미가 게임 참여 안 하고 저번에도 저 그렇게 한것 같은데, 저분. 비슷해요. 비슷한 분이 비슷한 짓을 하죠. 으아. 저거를 제가 일부러 늦게 잘 달라붙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전혀 아니죠. 최대한 빨리 간 건데, 저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상대편, 그러니까 아군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아, 제가, 거리가 되는데 못 달라들었다. 그게 아니죠. 거리가 안 됐죠. 오해를 한다니까. 그 느린 애들이 있어요. 캐롤라이나 쟤도 캐롤도 이제 느리죠. 느린데 그
느린 걸 생각 안 하고 왜 이렇게 안 때리냐 이거예요. 때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음에 그 뭐지? 타겟팅에도 느리니까. 낙관리 잘하죠. 저번에도 말했지만 포탑 달려드는 그걸 빼서 너무 이제 아칼리가 아쉬워요. 저는 제일 안 좋아하는 게 있는 기능을 빼는 걸 가장 안 좋아해요. 이제 개발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 개발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빼는 거 진짜 안 좋아해요. 빼는 거 진짜 안 좋아해요. 그 있는 기능을 빼는 거, 낮추는 거는 이해를 해도, 그쵸? 그 길을 죽이는 거거든요. 안 죽어요? 아, 저럴 때 진짜 환장하죠. 걸렸어요. 남이 집을 가고 있죠. 못 잡았어요. 뭐 재밌네요. 재미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초반에는 대부분 재미없잖아요. 근데 재밌네요. 실속이 알차네. 잡았어요. 집에 안 가고 이따가. 제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전 잭스 잘 못해요. 저보다 잘하시는 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잘하는 축에 속하지 않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이크는 제가 이제 만든 직접 작업한 마이크예요. 인도지에서. 안 보이죠? 다리가 참잘 만들었죠? 이렇게 해야지. 그런 재미예요. 이거 아칼리 만드신 분이 그 야소 만드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센스가 넘쳐. 장인들은 확실히 그쵸? 저도 빨리 이제 개발해야 되는데. 게을러서, 게을러 터져서. 저는 이제 좀, 막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막할 때는 막 하는데, 그쵸? 좀 기다려야 돼. 좀 안정이 되면. 오늘은 다리한테 제가 많이 죽었어요. 저거 돌리는 것 때문에. 지금 방금 생각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어차피 제 채널 개발자도 보니까 그 다리우스가 그 치킨 있잖아요. 치킨 옷벗은 그 양념하기 전에 치킨 들고서는 그확그 무기가 그 치킨인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뭐죠? 치킨 되게 웃기겠죠. 왜 이렇게 누르면 삑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 치킨이고 그다음에 다리가 휙 돌리니까 그 춤추는 거 같은 옷을 입는 거죠. 그게 제비라고 하잖아요. 강남 제비. 그 춤추는 카바레 이렇게 말하면 돼. 그런 거에서 이제 하면 되게 웃기겠네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착 달라붙는 슬림한 옷을 입고 손에는 치킨을 들고 싸우는 거죠. 딱칠때 꼬꼬닥 하는 그왜 눌렀을 때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 소리가 나고. 재밌겠다. 그래서 이렇게 메모해서 개발자한테 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개발자님들이 제 유튜브 채널 보시기도 하겠고, 그쵸? 네, 유명하지가 않아서, 게임 전용 저것도 아니고, 오해를 하죠.
여기서 죽어서 이제 열받아서 탈주했나 보다. 어우, 잡았네. 이거 왜 탈주했을까? 잘 봐야겠다. 왜 탈주했는지 모르겠어요. 탈주했어요. 탈주보다는 게임을 안 했지. 재밌네요. 아주 탈이 열심히죠. 난리가 났어요. 물을 가다가. 티모. 요즘은 티모 진짜, 인기 많죠. 옛날에는 티모 처음 만들었을 때는 막, 왜 만들었냐. 그 다음에 이제 좀, 티모를 높여놨더니, 너무 발광을 해서 낮췄더니, 이제 티모 하는 사람 없었어. 근데 이제 요즘에는 진짜로, 사랑과 기쁨을 받는, 샘플가 티모죠. 밝고. 이번에 또 업그레이드 된다니까 기대해봐야겠죠. 좀 디자인을 업그레이드 하면 좋은데, 저기 있다. 너무 귀여워요. 좀 디자인을, 좀, 이렇게, 얼굴이나 그런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업그레이드 하면 좋겠어요. 귀여운데. 너무 가려서. 아칼리는, 그 포탑에 뛰어드는 거 그거 좀 고쳤으면 좋겠고. 다리는 너무 잘 만들어서 뭐 손댈 게 없어. 야소도 뭐 그러고. 나미는 좀 손봐야 돼. 나미는 좀, 좀그 시기에요. 별로 이게 특징이 약하다고 할까? 좀 뭔가 있어야 되거든. 그냥 평타를 강하게 하면 안 되고, 뭔가 좀 병맛스럽지만 약간 조금, 좋게. 제도 그러죠? 잭스 쫓아다니네, 제도 이제. 잘 만들긴 잘 만드는데 너무 오래된 챔프들이 많아서. 그래도 아칼리는 진짜 잘 뽑았어요, 이번에. 옛날 아칼리랑 천지 차이에요. 타릭도 약간 한번 손봐야 될것 같고. 디자인부터 좀. 뭐, 지겨운 게 없어서 그냥 빨리 돌릴 필요가 없네요. 자일가, 아칼리. 다리 오죠? 아하. 잭스 왔죠? 제가 못하고 돌리고 있죠? 제가 못하기 때문에 돌리는 거예요. 잡고. 도망가죠? 아, 잡았죠? 저렇게 제가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키를 먹어서. 근데 나미가 느려서 어쩔 수가 없어. 또 오고. 아, 저거 됐어야 되는데, 그쵸? 저쪽으로 가더라고. 밑쪽으로 갈줄 알았는데, 반대쪽으로 왔어요. 초보자니까 못 따라가는 거죠? 오늘은 원래 녹음 안 하려고 했어요. 어제에 이어서도. 그 등록, 어저께도 등록 안 하려고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자신감 같아요. 자신감. 자신감이 부족하니까, 급습하죠, 티모가. 그래서는, 등록하기, 재미없어도 등록하기로 했어요. 제 목소리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쵸? 자신감을 가셔야죠. 재미없더라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죠? 시도도 안 해보고, 그쵸? 항상 이제 A급만 뽑으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그쵸? 지식 잡고 있죠? 아칼리가 저걸 먹고 싶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잡았어요. 위험 부담도 있고 뭐 그러지만 원래는 이렇게 탑이나 미드를 잡은 상태에서 이제 하죠, 대부분. 근데 이제 그냥 잡았어요. 일단
아군이 해달라면 그 해주는 게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죠. 와, 잘 피했어요. 와, 무섭죠? 막 쫓아와요. 운다. 뭔가 운다. 탑에 가고 있어요. 예, 도망가자. 티모가 지금 잘 못하고 있죠. 여기서 티모가 못하고 있습니다. 티모 잘못 보이면 저렇게 답답하거든요. 티모를 많이 안 해보신 분은 이제 팀을 하다 보면 이렇게 답답해져요. 아, 안 되나 보다. 그 생각을 하는 거지. 아, 아깝죠. 잡을 수 있을까? 어우, 잡았어요. 빵! 빵! 와, 잘하네. 우와. 다리는 제가 다 말아먹었어요. 저렇게 잘 잡았었는데, 제가 죽어서. 가서 죽었죠. 딱 보시면 알아요. 지금 안 나오는데. 아, 못 잡았어요. 어, 잡았다. 오. 아깝죠. 아까 줬던, 그쵸? 중형 몬스터. 뻥! 우 다리, 우와! 아, 잘못 들어왔죠? 튀자, 튀자. 튀어, 튀어. 또 한 번 차, 우와! 여기서 제가 죽었나봐요. 잡았죠? 여기서 뒤로 빼면서 싸웠어야 되는데 저거 다 맞았어요. 제가 저걸 저렇게 죽었어요. 여기서 보시죠? 때리면서 뒤로 빼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때리다 보니까 저렇게 된거죠. 다리 특징이죠 저기. 그래 재밌지. 아, 저거 좋다고 또 저걸 빼버리고 저걸 낮추고 막 그런다니까요. 이게 AI 시스템이 아니라서, 그쵸? 그런 걸 좀, 계산이 안 되는 거야. AI로 이제 계산을 하면, 그 AI가 학습을 통해서 이제 하죠. AI도 계속 개발하면, AI가 이제, 더 진화를 하고, 그러는데, 아쉽게. 그냥, 알고리즘만 만든 상태죠. 통계로만 이제 하고 있죠, 사람이. 아쉬워요. 우와. 가고 있어요. 어? 얘는 뭐야? 어? 얘부터 잡고. 잡았어요. 못 잡았겠죠? 안 들어서 잡는 게 좋죠. 아우, 제가 안 죽었어야 했는데 여기서 죽어서 이제 저 남이 안 나오는 거 보이시죠? 남이가 지금 집에만 있죠? 그래서 5대4로 싸우고 있었어요. 결론은 뭐
지금 남이 별로 이슈가 없죠? 그냥 저렇게 집에 있네요. 뭐 별다르게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게임 하고 싶지가 않아서 뭐 김밥이라도 먹던지 그랬다가 이제 게임 하기 싫으니까 딴 사람 핑계 대고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신고를 눌러야죠. 저렇게 정글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말더라고요. 아우, 저 잡히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쵸? 아우, 저거 또 죽고. 저렇게, 파고 한날 죽었어요. 놓쳤어요, 놓쳤어. 어디 가는지 안 보여. 그거 타고 갔나봐요. 그거 있잖아요. 그 순간이동하는 거. 남이 저기, 저기 가 있고. 게임하는데 아이언 레벨인데 저런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요일날, 그러니까 주일날 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잘하죠. 챔프를 근데 너무 이제 한 라인 웬만 돌게 하는 챔프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너무 정적인 챔프가 많아요. 결론은 저거 챔프가 다른 기술을 쓸수 있는데 더 부드럽게 유연하게. 근데 너무 이제 한 라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라인에 적합하게만 만들다 보니까 좀 아까 같은 장면이 나오죠. 정적인 그 챔프는 이렇게 뭐 화살만 써야 돼. 뭐이 챔프는 뭐 이렇게 근접해서 때리기만 해야 돼. 그런 스타일인 거죠. 여러 가지를 쓰면 더 좋은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타릭 진짜 잘하네. 열심히 하네. 걔 타릭 쐈을 거예요, 아마. 도망가죠. 타릭 한다. 얘왜 느려졌어? 밟았나 보다. 똥 밟았나 보네. 버섯. 에, 가자. 얘네 뭐야? 이제서야 봤어. 아이고, 아까워라. 저것도 놓쳤죠? 빵. 아유, 저거 놓쳤어요. 달려가자. 아유, 허접이라서 못 쫓아가고 있어요. 밟고. 아우. 저를 맞춰야 되는데, 그쵸? 저도 저를 잘못 맞춰요. 팀플레이인데. 이렇게 무난하게, 밀었죠? 밀었나는지 모르겠어요. 밀었겠죠? 이 정도는. 다리 오죠? 야, 다리 유지 작겠죠, 여기서는. 도와준 사람 많으니까. 아까는 뭐 1대1이었으니까, 제가 못하니까, 못 잡았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돌리면, 일단 돌리면 도망가죠. 저 돌리면 스턴 걸리니까. 야소는 잘못 커서. 활약 못하고 있죠. 원래는 잘 크면 야수 다 피해서 다 도망가는데 걸렸죠. 뭐 걸려도 뭐 춤추고 있고.
이게 그냥 이런 걸로 끝났으면 제가 안 찍었어요. 안 찍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굉장히 이제 그죠? 피 터지는 경기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5대4이기도 하고 저 남이 저안 하는 거 보시죠? 예. 다리 잡자. 다리 잡고 죽었었거든요. 다리 잡고 졌어요. 다 죽었죠. 제저 남이가 저렇게 하고서는 할 말이 있어서 하기가 싫은 거야. 그냥 하다 보면, 많이 하다 보면 그러죠. 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기 싫으면 말아야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욕하는 사람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기 싫은데 막 하기 싫은 거 같다가 너뭐 신고한다 뭐 그러면서 뭐막 욕하고 막 그러시는 분 있잖아요.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하기 싫으면 게임 안 하는 거지. 저렇게 할수 있어요. 이해해요. 진짜 하기 싫은데 어떡해요. 그쵸? 그냥 신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인신 공격을 하고 막 싸우고 그런 거는 별로죠. 왜안 하냐 뭐그 정도.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들어가니까 막 자신이 이제 가상으로 막 생각을 하잖아요. 추측하고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쵸? 내가 그 사람인 거라 생각하고. 저도 예전에 이제 예전에 초창기 시절에 그할 때는 이제 지는 것 때문에 열받아서 사람들이 다 그때는 욕을 했거든요. 욕할 때막 한참 이제 롤에 이제 욕이 이제 기본 옵션이 됐을 때 저도 이제 승패 연연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롤이 클린해지면서 이제 아 이게 이제 경험도 늘고 하니까 그게 아니구나 생각하게 되죠. 숨어있죠. 과연 걸릴까요? 예. 잡고. 이런 재미죠. 우와, 이게 뭐야. 아우, 제 야수 죽었어요. 아우, 아까워라. 아우, 쫓아가자. 이익이 아니죠. 그러니까 완전한 이익이 아니고 좀 반쯤만 다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설계한 건 아니고 제가 죽었어요. 안 빼고 그냥 때렸어요. 설계한 건 아니고 그냥 그냥 거기 있다 보니까 거기 들어간 거죠. 그거를 설계, 그러니까 애초부터 거기 들어가자고 이제 보이스톡 같은 걸로 해서 이제 설계를 한 다음에 하긴 하는데 그냥 들어왔었어요. 할일 없어요. 좀 재밌어야지. 이렇게 막 이기려고만 하고 막딴 사람 괴롭히고. 근데 재미가 없어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게임을 하죠.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매너십도 좋아지고 롤이 그죠. 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죠, 결론은. 그런 것 같아. 얘는 이것만 잡고. 탈주치고는 덜 싸우더라고요. 그래도. 여기 싸움이 가장 심할 때, 가장 단체로 신고를 할 때가 그거예요. 단체로 신고할 때 신고가 안 되게 해. 왜? 그 단체를 신고하는 이유가 파티인 경우, 그한 사람이 정치질하는 경우, 그러니까 마녀사냥이어서 그래서 신고하는 거지. 뭐 단체로 신고한다고 그 사람이 무조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태클을 거는 애가 있어. 아주 잘못하고 아주 저거 한 것처럼 난리 났죠. 왔죠, 잭스? 내가 왔다. 잭스 뭐
여기서 더 난리 났었네. 자꾸. 전 도망가야죠. 2대1이니까. 제가 원래 이기죠. 실력 좋으면 이기는데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냥 도망갔어요. 3대1이었네. 원래 실력 좋으신 분들은 2대1도 이기거든요. 잭스가 잘 크면. 근데 저는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실력자가 아닙니다. 그래도 뺀게 잘했네요. 만약에 잘못 걸렸으면 3대1 싸울 뻔했네. 그쵸? 저 나미가 안 싸우고 있죠? 또저 아이디 보고 또 시비 걸고 화내지 마세요. 항상 얘기하지만 그게 가장 나쁜 거예요. 마녀사냥이 나쁜 거야. 그냥 그럴 수 있어. 컨디션이 안 좋고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거야, 그날. 그쵸? 그거 갖고 싸우는 거나 막 미워하는 게 가장 나쁜 거예요. 안 당해보면 모르는데 그걸 당하는 입장에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서로 용서하고, 그쵸? 부족하더라도 없었어요, 뭐 이렇게. 부족하더라도 서로 하면 또 오해가 풀리기도 하고 진짜 그래요. 아, 저거는 진짜 제가 나쁜 애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내가 나쁜 사람 몰리기도 하고, 내가 갑자기 그냥 좋은 사람으로 몰리기도 하고, 그쵸?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죠. 좋은 사람인데, 나쁜 놈인데 좋은 거 척했다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거지. 본질이 막 나쁘고 막 그렇다 생각한다니까. 막 몰아제끼고. 언론이 만든 거예요. 다 사람을 정치, 그쵸? 사람들이 사람 마음으로 못 쫓아가죠. 그래도 야소가 커서 지금 한번 해보려고, 그쵸? 답답하니까. 근데 일단은 컸는데 저기 탄탄하게 큰게 아니라 빈약하게 큰 거야, 그쵸? 딱 빈약하게 큰 그런. 저 아이폰 같은 건데 움직이지 않죠? 좀저 와드가 이렇게 보이고, 그쵸? 안 움직여. 와드가 좀 움직이고 그다음에 잘 보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적 와드는 안 보이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제 아군 와드 너무 투명하다 보니까 막갈이 떨어지죠. 난리가 났죠? 걸렸어요? 우와, 우와, 우와. 난리가 났죠? 우와. 전 죽은 지 오래됐네요. 난 어딨나 했더니 벌써 죽은 지 오래됐네. 이제 전체 화면을 볼까요? 전체. 티모 간다. 가자. 그래도 꿈의 바론을 잡고 있네요.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저희가 이길 수 있던 이유가 저 티모가 따로 놀아서 그러네요. 결론은 그거네. 5대 4였는데 4대 4가 된 거죠. 티모가 따로 노니까, 그쵸? 언제나 그렇듯이 이렇게 따로 노는 사람들이 또 힘이 되면 좋은데 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랬네. 어쩐지 5대 4로 이기더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상대편 나간 거를, 그러니까 안 하는 걸 알고 좀 여유를 줬나 봐요. 좋죠? 매너십 좋잖아요, 그쵸? 매너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게임이 재밌지. 막 그냥 5대4인데 이길라고만 막 하고 막 그럼 재미가 하나도 없지. 반전도 이룰 수 있잖아요. 5대4, 4대4가 되니까 상대편 불리한 상대편이 이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막 쫀돌이 같이 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죠. 난리 났죠? 그니까 이기고 있었는데
상대편이 발언이랑 장르를 머금으로써 굉장히 이제 저희한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다리도 18레벨, 쟤도 18레벨, 다 18레벨을 그리고 저희는 16레벨, 뭐 그러죠. 잭스가 가장 키를 많이 먹었는데 16레벨밖에 안 되고, 그렇죠? 쟤는 이제 저거밖에 안 되죠. 서브 레벨밖에 안 되는 거죠. 아칼리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 벌어주고 있어. 잭스가 올 때까지. 잭스는 이제 간 봐서 들어가려고. 들어가자! 무조건 잡아야 돼, 쟤는. 아, 잡았죠. 딴 애를 잡았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잡았어요. 아, 잡았죠. 전 조금 더 뒤로 뺄라고 했어요. 싸우는 것보다는, 어떻게, 언제 들어와야 할지 모르겠고, 막, 그래서 그런 거죠. 또, 아, 제가 키를 먹으려고 저렇게 들어간다, 그게 아니에요. 잘 못해서 그런 거죠, 잘 못해서. 눈치 봐서 킬 먹으러 들어간다,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설명을 안 듣고서는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딱 보이는 것만 보고서 판단하는 거죠. 제 마음은 그랬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의.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듣고 하면 이해를 할수 있잖아요. 근데 딱 보이는 거는 진짜 그렇죠? 내가 봐도 그러네. 너무 잘해서 다 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 추천을.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추천을 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레벨 18 정도 되면, 그쵸? 다 주는 것도, 그쵸? 그니까, 다 주기도 하고, 다줄 수도 있고, 한 명만 더, 추가로 더줄 수도 있고, 어떨까요? 그것도 괜찮겠다. 너무 이제 게임이 재밌다 보면, 근데, 그 대신 뭐냐, 자기, 루비를 소비하는 거죠. 그쵸? 전체 다줄 때는 자기 루비를, 그왜 게임 이겼을 때 주는 아이템 있잖아요. 돈, 그쵸? 게임 캐시, 그 진짜 현금 말고 있잖아요. IP라고 하잖아요. 그걸 자기 거에서 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주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10씩, 그래서 아니면 100씩 해도 너무 저희 편이 잘한 거죠. 그러면 주는 걸로. 또 건의 한번 해봐야겠네요. 괜찮잖아요. 전체 우리 편이 너무 잘했어.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럴 때 이제 그때 또 이제 파티는 안 되게. 항상 파티에서 그짓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티는 안 되고 파티가 아니었을 경우에 할수 있는, 그쵸? 딱 괜찮죠? 왜냐면 파티에서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파티 아닌 사람들이 모였을 때 네, 여러 가지 연구할 도망치죠. 죽었어요. 연구해서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뭐 만들어서 뭐 그 장애가 있으려고 누구나 좋으려고 만든 건 아니죠. 오해를 한다니까요. 막 한쪽에서 좋게 만들고 막뭐 병맛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진 않죠. 다 연구해서 이제 하는 건데.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적도 추천할 수 있게, 그쵸? 예전에 그 있었잖아요. 그래서 적도 추천해 주는 거죠. 그 뭐지? 그것도 역시 없는 거니까 자기 IP를 소비하고, 그쵸? 주는 걸로. 적을 추천할 때는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10 IP를 달수 있게. 없는 거니까. 모두 난리 났죠?
적스는 어디 갔어? 적스는 여기 없네. 아, 잭스 없이 싸우고 있었죠? 잭스 왔죠? 한 방 잡고. 어우, 다른 것 봐라. 어우, 팍! 눌렀어요. 막 눌렀어. 이겨먹으려고 제가. 못하는데. 아, 저거죠. 아칼리. 아, 그래픽 좀 얼마 줄까요? 제가 이제 컴퓨터가 똥컴이라서. 제 쉬고 있죠. 욕하지 마세요. 또 믹 괴롭히지 말고 항상 얘기하죠.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막 좋은 사람만 좋게 하고 나쁜 사람 쥐잡듯 하고 똑같아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진심이에요. 항상 그러는데 다 똑같아요. 그렇다고 신고를 안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고칠 건 고쳐야죠.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괴롭히지 말라. 그쵸? 네. 바로 이제 막 그 다 돼가고 있죠? 야소 잡으려고 해요. 야소가 답답하니까 저런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혼자 다니면 안 되는데 답답하니까. 아, 내가 진짜로 저기 뚫어서 이길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실수해서. 다 똑같다니까요, 사람 마음은. 그러니까 아, 괴롭히지 말아야 돼요. 용서도 안 하고 괴롭히지 심판하고 막 난리가 났죠? 쉬고 있어요. 티모가 저래서 진 거예요, 결론은. 그게 저기 잘 된 거죠. 매너십이잖아요, 그쵸? 5대4인데, 막, 이기려고 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지만, 그쵸? 좀, 놀아주면서, 상대편한테 여유를 줘야지. 난리가 났죠? 여기서 제가, 그, 애들 잡아줘서 이겼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이게 끝이었어요. 볼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다시 이렇게 해서 잡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잭스랑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공격을 잘못했네. 여기서 얘네들이 공격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쵸? 근데 공격할 수밖에 없어. 딱 3명이니까, 그쵸? 얘네는 4명, 5명 정도 되니까. 근데 제가 뒤에 있었어, 하필. 그쵸? 제가 뒤에서 애들 잡고 있으니까. 누적됐죠? 이 너무 지겨운 슬로우죠. 이거 보면 어우 짜증나. 짜증이 막 몰려오고 그럴 수 있죠. 그냥 천천히 볼 거예요. 그래도 죽고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이겼어요. 끝이에요. 별거 없죠.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예, 끝이죠? 일상적인 끝. 뭐 항상 그러지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별거 없어요. 끝. 이렇게 해서 이겼네요. 감사합니다.